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란지오 그래픽입니다. 오늘은 제가 타란툴라로 여러분들이 입문하실 때 어떤 타란툴라를 키우면 좋으냐? 그 타란툴라 중에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고 찾으시는 타란툴라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린 보틀 블루라는 타란툴라인데요. 자, 앞에 보시는 타란툴라가 그린 보틀 블루 유체 대 사이즈 정도 됩니다. 흔히 그린볼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보통 유체들은 색깔이 약간 똥 색깔이에요. 뭐 이렇게 까무잡잡한 검은색이던가 아니면은 뭐 진짜 똥 색깔이던가 아니면은 뭐흰 쌀밥 색깔 정도 되는데 이 그린볼이라는 타란툴라는 어렸을 때부터 색깔이 화려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등갑은 약간 노란색을 띠고 다리는 이렇게 파란색과 핑크색, 약간 핑크색 비슷한 색깔이 나고요. 엉덩이 부분은 이렇게 주황색과 검은색이 얼룩덜룩해서 이렇게 빛이 납니다. 지금은 제가 이 개체를 지금 두 마리를 어렵게 입양을 해 왔어요. 이제 좀 절지 매니아 분들 사이에서 좀 유명하신 분한테 입양을 해왔고요. 되게 좋은 만남을 가지면서 입양을 해왔습니다. 두 마리 딱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입양을 해왔고요. 오자마자 은신처 세팅을 해주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은신처 주변으로 거미줄을 좀 쳐놓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얘가 가만히 이렇게 먹이를 한번 줘볼까요? 숨었어. 숨소리니까. 자, 한번 먹이 줘볼게요. 아, 잘 먹죠? 아, 잘 먹습니다. 자, 이 그린 보틀 블루는 먹이를 굉장히 잘 먹습니다. 먹성이 좋아서 이제 타란툴라 입문하시는 분들이 키우기에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타란툴라입니다. 자, 이 타란툴라는 제가 간단한 정보를 말씀드리면 일단 습성은 배회성을 지녀요. 배회성을 지닌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세팅해 주는 거에 따라서 약간 나물성도 가지는데 거의 배회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회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은신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미줄을 좀 치는 타란툴라예요. 거미줄을 좀 이렇게 바닥에 깔거나 주변에 아직은 지금 은신처 안에다 많이 치진 않았는데 원래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거미줄을 많이 치는 타란툴라거든요. 거미줄 치면 또 이렇게 그 전에 소개해드렸던 칠로보러시소 뭐 카인크라찬이나 뭐 다른 뭐 버미즈 브라운 이런 타란툴라들처럼 굉장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체 때 이제 성체가 다 되었을 때 사이즈는 한 14cm에서 15cm 정도로 중형종 정도 되는 거미고요. 성체 때도 발색이 굉장히 이뻐요. 성체 때는 이제 유체 때와는 또 다른 색감을 나타내고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인 어디 가니? 숨지 마. 더 얼굴을 보여줘. 숨지 마. 매력적인 타란툴라고요.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일단 입문하시는 분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게 좀 성장 속도도 빨리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사육 온도는 한 25도에서 27도로 키워주시면 개체가 잘 적응하면서 지냅니다. 잘 적응하면서 지내고요. 내려가렴, 올라오지 마렴. 습도는 유체에서 아성체 한소 사이즈 정도까지는 약간 좀반 정도 습하게 키우시는 게 좋아요. 반습 정도로 키우시는 게 좋고요.
원래 이 타란툴라는 그림 보는 약간 건조한 습도를 요구합니다. 이 서식지가 베네수엘라 지역인데, 이 베네수엘라가 웃긴 게, 재밌는 게, 지역은 열대우림 지역이에요. 지역은 열대우림 지역인데, 해발 고도에 따라서, 열대우림 지역이 있고, 저온, 날씨, 온도가 낮고, 습도가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보통 높게 올라가는 온도에 있는 지역은 24도에서 36도까지 올라간다고 하고요. 이제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은 24도에서 최저 16도 정도로 온도가 낮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자, 이 그린 보트블루 같은 경우는 건조한 지역에, 이제 건조한 지대에 사는 그런 타란툴라예요. 성체 때좀 이제 준성체나 성체 사이즈가 되면은 이제 물그릇을 배치해 주시고 바닥재는 좀 건조하게 해서 키워 주시는 게 개체가 이제 적응하고 지내기 좋습니다. 그린볼 이제 제가 입양이 와서 아직 저도 성체까지는 키워보지 않고 이제 시작하는 거라서 천천히 키워보면서 제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이 올리는 사육 정보 말고 저만의 노하우라든지 팁이 있으면 중간중간 이제 영상으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컵 떨어졌네.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